번밖에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210탄째 이렇게 시황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제가 매수하는 이유는 뭔가 저 또한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대박 종목이요. 어마어마하게 지천에 깔려 있다. 노다지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왼쪽에 이렇게 4년치의 수익률을 공개하는 카페 광장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저랑 인연이 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랑 인연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고 그 사람이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고 움직이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유료 카페가 있는데, 유료 카페는 지금 제가 지금 유료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종목 추천을 하면서 돈벌 수는 없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 그 후원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환성은 매달 18일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이제 그저께 18일 날 배당을 했어요. 이 배당 공시를 보시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 시대죠. 나는 주식 투자는 못해도 돈은 좀 불리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환성 배당금 제도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오늘도 이제 두 분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 드렸습니다. 매달 6%씩 배당을 제가 책정을 해 드렸습니다. 자, 나와나 우리님하고 천사님은요, 저희 카페에 이 국민의 관성에 오래전서부터 카페 가입을 하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 분들 인연을 맺으려고 고생을 그동안에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이분들한테 매달 6%의 배당금을 주겠다. 사회환원금이죠. 사회환원금 배당금을 주겠다. 그러고서 제가 오늘 포스트를 썼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인데, 지금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제가 주식 추천하면서 돈벌이를 하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면서 주식 추천 비용을 지금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그동안에 저랑 같이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를 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포스트가 자그마치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제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대공황의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때 제가 모든 주식을 다 정리를 해라.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자, 기술적 반등구간이 제가 한달 반째 계속 상승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중대 변곡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대공황의 시기,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모조리 싹쓸이 하실 분들, 아니면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주식 시리즈 209탄인데요.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회사의 기업 내용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뭐 자산이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잠재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아주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요, 뭐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 종목은 정상적으로 수익 사업을 얼마 전까지 했을 때에는 이 종목 추천 금액이 한 2,500만 원 정도는 책정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수익 사업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 어려운 때에 돈을 갖고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잠시 유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후원금 제도로 100만 원으로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을 지금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7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으면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만 3천 원입니다. 8만 3천 원. 자, 8만 3천 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2만 원까지 빠졌어요. 약400% 가까이 내 잠재자산 대비 네토막이 난 거죠. 자, 지금 뭐한45%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절대 이 4만 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종목은 이미 자산운용사가 아주 강하게 작전이 끼어져 있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대박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네임밸류가 아주 기업에 대한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 다음에 뭐한 4만 원까지는 뭐 홀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경제 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초대박이 터지게 된다.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9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게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자, 요 종목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여기 지금 수익률 나오죠. 이게 240개 종목인데 이 240개 종목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2만 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무조건 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잘하면 5천 원까지도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짜리가 만 원까지 떨어진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퍼펙트 스톰, 블랙스완 아닙니까? 대공황.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주식시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지금 계속 주가를 지금 빼고 있어요. 왜? 거저 주워 먹으려고 작전해서 1000% 이상 대박을 치려고 작전 세력들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준비한 종목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다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209탄째 추천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이제 특정 금액을 절대 돌파를 못하면서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2만 원을 깨면서 무조건 만 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최악의 경우 5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이니까 만 원, 계산하기 편안하게 해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 원을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다. 근데 5천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1,400포인트 빠졌을 때 이게 2만 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2만 원에서 반토막 나는 거는 우습죠. 자, 그래서 5천 원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뭐 여러분들 뭐 계산하기 뭐
뭐 계산 잡을 거뭐 있습니까? 1300% 400%는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209탄입니다. 209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다1000% 수익이 터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을 아셔야 돼요.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자, 네이버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는 게 가장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저희 카페에 후원, 국민격 관성 후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격 관성 이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자, 나는 후원금 낼 돈도 없다. 그러면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카페 활동을 하시면 제가 무료 추천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6%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두 분이 후원을 하셨는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후원금 내신 분들한테 제가 매달 6% 배당금을 제가 지불해 드리겠다라고 오늘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가지고요. 아무한테나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랑 인연이 되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에 포스트를 쓰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한테 제가 연 6%의 배당금을 지금 지불해 드리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을 넘어서가지고요. 이전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IMF 대공황이 오는데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이너서클 회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다. 자,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인데요. 자, 제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종합주가 촉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 조금씩 끊어 나가시면서 종합주가가 반등권이 올 때마다 조금씩 끊으셔서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를 알고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입니다. 208탄.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인데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서부터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해서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자, 이 수익률보다 지금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질 종목들만 지금 현재 208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2016년대에 제가 왜이 자료를 준비했는가? 이제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에 나를 따르는 사람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통째로 바꿔 줄수 있는 그런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요, 4년치입니다. 4년치. 지금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권합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인데요. 참고적으로 저는 왼쪽에 240개 종목을 모조리 다 매수를 한 수익률 여러분들이 아까 보고 계시죠. 자, 자금이 없는 분들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8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75%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면서 주가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얼마까지 빠지냐?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자, 이 종목은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잠재자산이 8,500원짜리입니다. 8,500원. 자, 8,500원짜리가 이번에 3,000원까지 빠지니까 약세 토막 난 거죠. 세 토막 나니까 지금 60% 정도, 지금 60에서 70%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 조정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자, 1,400포인트였을 때 3,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그거 2,000원 깨는 거눈 감고도 깨지죠. 자, 그랬을 때이 종목 맥시멈 제가 1,000원을 보는 겁니다. 1,000원. 자, 1,000원을 보게 되는데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무조건 500원이고요.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8,500원까지만 홀딩을 해도 85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복이 터지는 거죠. 쇠복이 터지는 거면 그냥 여러분들 조상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느님이나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대박을 내라,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처럼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웬만하면은 제가 이전에 카페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잘안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잘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아요. 포스트 하나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이래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실 수 있습니다. 천 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에요. 천 개가. 자, 이런 걸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여기 이거 한번 볼까요? 달땡님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1557%, 200%, 130, 120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이 대공황이 온다. 이 2월 26일 날 포스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제2의 IMF,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점,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등 구간이 제가 계속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 주소가 있어요. 국민기업 관성. 여기를 클릭을 하십시오.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추천주기 때문에 이 후원 카페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이 포스트 멤버십 후원금 안내 이 포스트를 잘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비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는 때가 있으면 급락하는 때가 있으면 급등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이 대공황, 그 다음에 제2의 IMF 외환위기는요,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자, 준비된 사람들한테, 준비되지 않은 다수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텐데,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저를 만나서 미리미리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8,500원. 그래서 이제 특정 금액,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종합주가가 올라올 때 일부 끊으셔야 됩니다. 손절을 좀 짧게 짧게 끊으실 분들은 끊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850%고요. 자, 8,500원을 오버슈팅을 하는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종목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8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상장 시장이라는 것은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장 회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상장을 딱 하고 나니까 시장에서 냉정하게 너는 너한 주의 가치는 이거야 라고 판단을 내려서, 그래서 이 주식이 그냥 이번에 급락을 하면서 5천 원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 회사의 영업이익은 괜찮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아, 요 정도면은 뭐 이제는 한 번쯤 매수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해서 이번에 바닥을 찍고 1,400포인트였었을 때 바닥을 찍고 주가가 회복을 한 것뿐이지, 투자 메리트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아직까지는 홀딩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주가가 1,600원을 종가상 깨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종가상 1,600원 라인을 깬다면, 깨고 다시 회복을 못 한다면, 이거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지금도 고평가니까. 이 종목이 뭐가 투자 메리트,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미래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래 가치. 자, 미래 가치를 두고 미래 가치가 그만큼 좋으니까 더 웃돈 주고 살수 있어 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게 퍼라는 거거든요. 퍼. 그래서 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퍼가 형성이 될
정도의 고부가가치 사업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면 시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게 정상이고, 재력이 억지로 끌고 올라가는 거는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구간이니까, 이번에 한번 강하게 2만원 라인까지 왔으니까, 자, 올라오시면은, 올라와서, 16,000원만 지지를 하면 기술적으로 반등권이 얼마든지 더올수 있는 시세가 올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견뎌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1,800원 라인 그걸 절대 깨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대응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주식에 대해서는 뭐 이미 통달한 지 수십 년된 사람이라서 저희 카페 찾아가 보시면은 다 압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도 한번 다 보시고, 간단하게, 찾아가는 길 제가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참고적으로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그 추천하면서 이렇게 뭐, 추천 비용 받고 이러는 일은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전 일이니까, 여기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그 동영상 바로 밑에 링크 주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너서클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이 있거든요.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한번 시간 내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공개가 돼 있으니까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제가 이제 곧 IMF가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는 날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시기에 돈벌이에 이걸 이용을 하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요, 주식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아마 될 겁니다. 제 얘기가 정확할 거예요. 백날 딴데 가서 백날 얘기 들어봐요. 저처럼 시원스럽게 이 주가에 대해서 예측해 주는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아마 없을 겁니다. 저처럼.
자, 저기 나야. 지금 이제 아까 저 얘기했지. 저 뭐야? 지금 이 얘기하다가 주신 얘기하다가 지금 못했는데 봐봐. 정확히 지금 9670원까지 왔지? 자, 여기에서 얘가 여기서 빠져야 9440원까지 빠진다고 그랬나? 아까 저 그랬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 여기까지. 자, 이제 지금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지금서부터 얘가 9667 다시 여기다 9667에서 79. 자, 여기를 뚫지 못하면 다시 하방 압박이 또 온다고. 지금서부터 계속. 무슨 말인지 잘 알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해. 그런데 지금 시간이 10시 아니니? 지금 시간이 10시잖아. 그래서 잘못하면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 알고 있어라. 지금서부터 네가 참고로 해야 될건 올라가는 자리면 절대 9654를 안 깨. 알았지? 9654를 절대 안 깬다. 마우스 갖다 놨다. 자, 아까 제 이야기했다시피 매도가 유리하다고 그랬지. 9660이 이제 깨지니까. 자, 이제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9644. 9640하고 9644는 일단 한 번쯤은 손절가 잡고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야. 자, 50일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권이 온다고. 자, 올라와도 얘는 또 조정을 받아. 자, 바로 밀려버리지, 그제? 네, 정확히 밀린다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 매수 들어가도 바로 익절 처리해야 돼. 자, 9644. 9644까지는 하방이다.
같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텐데요. 230판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7,000원이에요, 7,000원. 잠깐만요. 아, 7,000원이 조금 넘네요. 7,500원입니다. 자, 7,500원인데 종합 주가가 지금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데 3,000원까지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뭐 반토막밖에 안 난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미 꼭지 무표가를 쳤기 때문에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빠집니다. 왜 빠지는가?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2,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5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이미 꼭지 무표가를 친 종목이에요.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대공황까지 오게 되면 뭐 엄청나게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쉽게 빠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파워포인트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했고 저도 같이 매수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했던 이 수익률을 보시고요. 제가 이때 당시 2016년도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하면서 수익률을 자그마치 4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왜 4년 동안에 이 수익률을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가.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이때 2016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아직은 대공황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주식 투자해라. 대공황이 오면 때가 되면 다 알려주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수익률이 지금 2년 동안에 730일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이 수익률을 제가 뭐하러 준비를 했겠습니까? 4년 후, 5년 후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이 오는 제2의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주식 시리즈 수익률을 4년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 5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끝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기 이전에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 왜 1,000원 이하로 빠지는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은 1000%를 해 먹은 종목이에요. 해 먹었기 때문에 주가를 다시 원 상태로 돌리는 거죠. 돌려놔야 또 다시 1000%를 해 먹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약 3,600원인데요. 제가 미리 예측드립니다.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목표가를 얼마로 잡냐? 만 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1000%의 수익이 터지는데요.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때서부터는 쇠폭이 터지는 거죠. 1000%가 아니라 1500%, 뭐 1000원을 깨서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냥 2000%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1000원으로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을 잡고 목표가를 만 원을 잡을 겁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라고 말씀드렸나요?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7,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제가 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런데 천 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수익률이 따따블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동전주를 매입을 해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입하셔야 돼요. 자,
대박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그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가 왜 터진다고 이야기했는가? 자, 이 날짜를 한번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여기 포스트를 보세요.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자, 첫 번째 대공황의 신호탄이 요날 터졌다라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진 거죠. 자, 이제 미국 S&P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이제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 포스트를 보시고 그동안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엄청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보시면 이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2의 IMF 사태가 오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돈을 벌수 있는, 떼돈을 벌수 있는, 노다지를 그냥 막 바닥에서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다. 이 유튜브에서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금 제도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는데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잠시 유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벌이를 하면 됐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난질 때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로 멤버십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10분지 1 금액으로 추천 금액을 낮췄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한 종목을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종목으로 기회를 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금을 또한 지불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파탄의 지경에 빠질 때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힘을 북돋아 줄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저를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돈 많으신 분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100년 만에 올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 9탄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인데요.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대기업인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실 기회는 아주 굉장히 드물죠. 대기업이 이런 엄청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가에 살수 있는 이런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고액 자산가들은요, 이 종목 무조건 올인하셔도 엄청난 큰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잠재 자산이 이 종목이 얼마인가? 자그마치 3만 천 원입니다. 3만 천 원.
자, 31,000원인데요. 31,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0탄이라고 나오죠.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제 머지않은 시일 내에 4, 5년 후가 지나가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엄청난 제2의 IMF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자, 그때까지는 맘 놓고 주식 투자해라.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여기 지금 200%, 300%짜리들 많아요.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5배, 4배에서 5배 더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229탄째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4년 동안 왜 준비했는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수익률, 그리고 그동안에 저를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근거 자료 나오죠? 2016년도입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저로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31,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1,000원짜리가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도저히 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종목이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 주가를 뺀 겁니다. 그래서 6,500원까지 이번에 빠졌습니다. 6,500원. 그러면 다섯 토막 난 거죠.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 약한40% 이상 급등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데 특정 구간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6,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가?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2,000원. 자, 그러면 2,000원 이하로 빠지는 거는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거니까, 그것은 뭐 수익률이 엄청나게 커지죠. 자, 이 종목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저는 그때서부터 매수를 들어가게 될 텐데요. 2,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뭐더 대박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주가가 이제 더 이하로 빠져야 초대박이 터지는데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2,000원까지 대공황이 와서 주가가 빠지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빠질런지는 저는 이 종목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매수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분들은 15,000원, 12,000원까지만 수익을 내시고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이 종목도 6,500원을 깨면 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고 홀딩을 하느냐? 2만 원까지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1,000% 터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도 반등권이 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단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런 종목 기회가 오기가 쉽지는 않죠. 자, 이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 자, 2월 26일 날 제가 대한민국의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포스트를 쓴 날이 바로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시고요.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더큰 하락장이 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자,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면서 위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제 대공황이 머지않은 날에 오게 될 겁니다. 자,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저희 카페의 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 수익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1000개가 넘는 회원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멤버십 후원금 제도 안내 제도가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뭐 후원금 제도가 한 종목에 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소한 1000%입니다. 1000만 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벌이는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을 매달 하고 있는 그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엄청난 호재가, 남들은 대공황이고 피눈물을 흘리는 시기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불황이 10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매달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후원금을 내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그 보답으로 매달 6%의 배당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6%의 배당금으로 단 10주를 사시든가 100주를 사시더라도 성공을 할수 있게끔 옆에서 디딤돌이 대드리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 그때의 여러분들은 저를 꼭 기억하셨다가 찾아오셔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3,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약 15,000원, 500%의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추천주고요. 자, 지금도 뭐한75% 이상 추천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이 종목의 한 주의 잠재자산은 얼마인가? 11,000원입니다. 자, 11,000원인데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이 종목은 2015년도에 쳤어요. 저희가 수익이 대박이 터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5년, 6년 동안은 이 종목 매수를 할 이유가 하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3,000 지금 얼마인가? 3,500원까지
너무 부드럽잖아. 크리넥스 실크 소프트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월의 차이입니다. 이 표는 한 블로그 운영자가 자신의 월별 애드센스 수익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면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며 돈을 많이 사용하는 7월과 8월에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 세 번째로는 월의 차이입니다. 이 표는 한 블로그 운영자가 자신의 월별 애드센스 수익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면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며 돈을 많이 사용하는 7월과 8월에 주가가 빠졌으니까 내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다시 작전 세력들이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주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3,500원을 깨고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닥을 얼마를 보는가? 최하 1,500원 이하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1,000원까지 빠지면 뭐 1,500원이나 1,000원이나 뭐 별 차이 없죠.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 빠질 때도 3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 뭐 3500원에서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건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1500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800% 대박이 터질 수 있고요. 15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냥 대박이죠.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을 잡으면 내 잠재자산 11,000원만 찾아 먹어도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제 1,500원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저 또한 매집이 들어갈 텐데,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15,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15,000원. 그래서 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하니까 1,5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고요. 1,500원까지가 바닥이다 그러면 1,000%의 수익은 무조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대공황하고 상관없이요,
이제 주가를 빼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를 만나셔서 빨리빨리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서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 이렇게 저처럼 최고점에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기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2020년 2월 26일 날 바로 요날 글을 썼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자 추가 반등을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기보다는요. 물린 종목을 정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당장 대공황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올 일은 없지만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2016년도에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 수익을 인증한 한국 유튜버들 중에서 몇 명은 광고 단가가 1원 정도가 아니라 훨씬 높게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언어의 장벽이 크게 없는 콘텐츠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썰로 남겨져 있는 투면 원 광고비보다 3분의 1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노란 딱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돈은 관련 영상입니다. 자료 조사하느라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해당 영상은 1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17 곱하기 3 하면 약 51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땡입니다. 실제 이 영상의 수익은 13만원 돈입니다. 민감한 주제의 영상이므로 노란 딱지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회수 1당 0.8원의 수익을 얻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노란 딱지가 붙으면 8원 정도인데 짧게만 말하자면 시청 연령대가 높아서 800원인 걸로 봐서 대략적으로 조회수 1당 1원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9만 조회수가 나왔던 에픽색소와의 밈에 대한 영상입니다. 추정 수익을 보면 1조회수당 0.9원으로 책정되어 실수익은 17만원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분이 넘는 긴 영상을 봅시다. 아까 조회수 1당 긴 영상 2에서 3원 노란 딱지 영상 위 계산식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유튜버를 본업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바로 간단한 계산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당 10분 미만 짧은 영상 1원, 10분 이상 긴 영상 2에서 3원, 노란 딱지 영상 위 계산식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변수들이 있으나 이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대강 어림잡아 이 정도 수익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만 짧은 영상 1원, 10분 이상 긴 영상 2에서 3원, 노란 딱지 영상 위 계산식에서 되면 인터넷에서 보라매튜브 그 계산법에 대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계산법과 고급 계산법이 있으니 이미 좀 아시는 분들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유튜버를 본업으로 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바로 간단한 계산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이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뿌요뿌요 게임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약 6800입니다. 그리고 10분이 안되는 짧은 영상이니까 조회수 1당 1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수익도 약 6800원인 걸로 봐서 대략적으로 조회수 1당 1원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9만 조회수가 나왔던 에픽 색소과의 밈에 대한 영상입니다. 추정 수익을 보면 1조회수당 0.9원으로 책정되어 실수익은 17만원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분이 넘는 긴 영상을 봅시다. 이 표는 한 블로그 운영자가 자신의 월별 애드센스 수익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면 사람들이 휴가를 많이 가며 돈을 많이 사용하는 7월과 8월에 광고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돈을 쓰는 시기에 광고를 많이 해야 물건이 많이 팔리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약 12월경에는 또다시 광고 단가가 팍 올라갑니다. 광고주 회사들은 자신들이 1년에 쓸 예산을 정해놓고 광고비를 책정하여 광고를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예산이 조금 남거나 할 경우 연말에 막바지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몰려 결국 유튜브 조회수당 광고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변수에 따른 영상 한 개당 광고 산정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5분 내외 영상의 1조회수 기준으로 유튜버 댓글에 영어 댓글이 많다. 조회수 곱하기 약 2원에서 3원. 중장년층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다. 조회수 곱하기 2원에서 3원. 휴가철 영상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4년 동안의 수익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랑 같이 똑같이 매수했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이 수익률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담으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거를 옆에서 같이 똑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익 카페에는 제가 당분간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 링크 주소 후원 링크 주소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자, 이거를 보시면 왜 제가 이 종목은 차 1000%이기 때문에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땅바닥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저를 만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18일 날, 매달 18일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이 되시면은요, 매달 6%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한 종목 추천을 받으시는데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선물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게 매달 6%씩 배당금을 지불을 하면서 단한 주라도, 단 10주라도, 단 100주라도 살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요, 확신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절대 매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바닥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미리 감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입니다. 자, 처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십시오.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 2016년도에 240탄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보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최소한 4배에서 5배. 자, 여기 200%면 4배에서 5배면은 뭐1000% 아닙니까? 그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셔서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은요, 재무 구조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잠재 자산이 11,000원이에요. 참, 잠재 자산이 11,000원. 잠재 자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잠재 자산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7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흐름은 제가 다 꿰뚫고 있다. 자, 이 종목의 작전 세력은요, 자산 운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종목은 2018년도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제는 계속 하락하는 장만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왜 하락을 하는가? 다시 1000%의 수익을 작전 세력들이 먹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무조건 원가 이하로
빼게 돼 있다. 그래야 다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3,1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잠재자산이 11,000원짜리가 3,000원대로 주저앉았으니까 4분지 1 토막난 거죠. 3, 40이 대충 잡아서.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 지금 60%. 3,000에서 지금 6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온다라고 해도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 3,000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하락장입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을 1000%를 해먹기 위해서 작전이 이미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왔을 때 전저점 3,000원을,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근저가로 빼게끔 돼 있다. 그래야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 저점을 깨고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은요, 1,000원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내 잠재자산이 11,000원이니까 1,000%의 수익이 무조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저는 얼마로 잡을 것이냐? 저는 1,000원에 매수를 하면 이 종목 목표가를 2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0% 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1,0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그동안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렸던 카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십시오.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대한민국 코스피 종합주가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S&P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한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대공황은 올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제2의 IMF를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 자,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 종목 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이 종목은 뭐 2,000% 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분지 1토막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앉아 있을 때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 버는 기술로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디딤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요. 자,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밑에 이거는 아까 제 유료 카페니까 여기는 클릭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수익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금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들한테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공,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배당 이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수 있게끔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가. 자, 그 리더십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저희 카페에서 제가 수익 사업을 적고, 이전에 이한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원까지만 빠지면 목표가를 제가 2만 원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최하 1,500에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후원을 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100만 원에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제 동영상을 꼭 보시고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셔서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돈이 되는 종목은 주워 담으시면 훗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제가 원하는 금액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3,100원을 깨고 1,000원 근접과 1,500원 근접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10배가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2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2016년도에 240탄.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26탄을 공개를 하듯이 2016년도에 240탄을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제가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에 신경을 쓰시면 틀림없이 10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6탄은요, 지금 뭐 시리즈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 최하 1000%짜리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잠재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8,000원이거든요. 8,000원. 자, 종합 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급락을 했는가? 2,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8,000원 대비, 잠재자산 8,000원 대비 2,000원이니까 내토막이 난 거죠. 내토막이 나면서 지금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를 지금 오르고 있느냐. 15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50%.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셔봐야 돈이 될게 하나도 없다. 삼성전자에 지금 눈이 멀어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식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잠재자산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데 내토막이 나니까 지금 150% 가까이 급등을 하잖아요. 자, 이 종목은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2,000원을 깨고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2,100원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일단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미만으로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00원 미만으로 계산하면은 제가 좀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쉽게 그냥 1,000원 잡고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의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이 이제 1,000원 미만으로 뭐 주가가 빠지면은요, 당연하게 500원이죠. 그러면 내 잠재 자산이 8,000원 아닙니까? 8,000원이면은 1,300%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 자, 이런 종목 예전 같으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죠. 1,500만 원 정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후원금 100만 원 제도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죠.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 자, 이 주식 카페의 2월 26일날입니다. 바로 이날이에요.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종합주가 대 급락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급락이 와서 종합주가가 지금 미국 다우지수 S&P도 지금 3천 가까이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대 변곡 구간에 지금 놓여 있다.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서요,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이 엄청난 불황이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는 대호황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저희 카페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다 자료를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돈을 벌어 주변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주었는가 그런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맺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누르면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카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유료 카페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 포스트가 나오는데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한 종목 추천을 받으시려면 후원금을 내주셔야 되는데 그 100만 원에 대한 후원금을 제가 받고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10분지 1, 1000만 원, 2000만 원한 종목 추천 금액짜리를 지금 제가 10분지 1로 추천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제가 매달 6%의 배당금 선물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최근에 이제 저기 두 분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성공
1000%의 수익을 대박 인생을 살게끔 제가 옆에서 매달 6%의 배당금을 지불을 하면서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돈 많으신 분은 그냥 싹쓸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수익 사고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드리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제 지식을 지금 10분지 1토막 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여러분들이 이 왼쪽의 파워포인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앞으로 4년, 5년 후가 되면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지금 준비를 했고 여러분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5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잘 설명하기 이전에 왼쪽에 제 이야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입니다. 240탄을 2016년도에 투자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4년치를 수익률을 공개를 지금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종목에 이때 당시에 추천했던 240탄의 수익률보다 4배에서 5배 더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훗날 제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뭘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맡기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수익률을 4년치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큰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22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자, 대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뭐 10년 연속 이렇게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3만 5천 원입니다. 3만 5천 원. 자, 3만 5천 원인데 이 대기업 종목인데 3만 5천 원짜리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만 원을 깼습니다. 만 원을. 이거는요, 엄청난 기회예요.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얼마에서 매수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종목을 만 원에서 매수해가지고요, 만 원에 매수해서 7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고점 7만 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7토막이 넘게 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만 5천 원입니다. 회사의 업력이 대단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은요, 제가 600%를 먹는다라고 해도 다른 종목은 추천이 기본이 한 종목에 1000만 원, 1000%짜리가 1000만 원인데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5천만 원을 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은 제가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박 종목을 100만 원에 지금 후원금을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멤버십 제도를 이용을 해서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만 원을 깼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쉽게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이 종목은 3,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3,000원. 자, 3,0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이런 대기업 종목에서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매수해놓고 절대 손실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가 더 빠지면은 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절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도 돈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오게 돼서 이 주가가 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건 그냥 하늘이 쇠복을 터뜨려 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한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노하우를 귀동냥으로 들으시면서 같이 저랑 인연을 맺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이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제도를 제가 도입을,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때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을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천 금액을 10분지 1토막을 내서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이렇게 일일이 보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대박 주식 카페인데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짜리를 10분지 1토막을 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이런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회비를 엄청나게 지금 내렸습니다. 자,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꼭 잡으시고요. 아까 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멤버십 안내,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달 이렇게 공시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후원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또한 6%의 배당을 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 매달 제가 후원금을 내드리면 그 돈으로 단 몇십 주라도, 몇백 주라도 더 사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훗날 돈을 많이 버셔서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구가 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다. 자, 제가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신호탄을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첫 번째 대공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드렸던 이 포스트, 2월 26일 날에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엄청난 후폭풍이 터지게 될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카페 내부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지금은 이제 잠시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터지는 이런 시기에 제가 돈벌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대박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이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왼쪽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1,000개가 넘는 수익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읽어보시면서 그동안에 저를 따라왔던, 저를 믿고 같이 투자했던 회원님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액 자산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요, 수억, 수십억씩 몰빵을 터트려도 전혀 걱정이 없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전은 성공하는 자의 몫인데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잠재자산이 3만 5천원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네요. 자, 이 종목이 이제 5천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7토막, 8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내십시오. 때에 따라선 기회가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4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잘 지켜보십시오. 자, 2016년도에 240탄, 오늘처럼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 제 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24탄은요, 요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작년 내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적자로 전환이 된 기업을 왜 추천을 하는가? 잠재자산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동전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미 이제 적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주가에서는 다 적자 전환폭이 충분하게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9천원이고요. 아직까지 뭐 사내 현금 흐름은 괜찮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이 종목이 얼마를 빠졌냐, 1200원을 깼습니다. 1200원. 자, 1200원을 깼는데요, 적자폭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지는 거죠. 잠재자산이 9천원짜리가 지금 거의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 8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너무 많이, 영업이익이 적자로 일부 전환이 1년 동안 됐다라고 해도 회사의 그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적자폭이 뭐 엄청나게 크게 나서 자본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영업손실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이번에 12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20% 이상 급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재자산 대비 거의 8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무조건 뭐 500원 이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12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그냥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한 400원에 잡는다, 뭐 500원까지 빠지는 거는 뭐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예를 들어서 400원, 500원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자, 쉽게 계산을 해서 9천원짜리, 잠재자산이 9천원짜리를 500원에 매수를 한다, 500원에 매수해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2000%입니다. 2000% 가까이 되죠. 400원에 만약에 산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2000% 터지는 겁니다. 자,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는요,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만약에 주가가 5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냥 자금이 있는 대로 싹 주워 담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런 종목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돈 버는 비결이죠. 돈 버는 비결은요,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귀동장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면 인연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클릭하십시오. 밑에는 제가 여태까지 다 최하, 이 종목은 뭐 2000% 터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은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 링크 주소를 누르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후원금 안내, 지금은 뭐 2천만 원짜리가 뭐 100만 원 정도 후원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매달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무조건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1000% 이상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한 선물로 연6% 매달 18일 날 지원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제2의 IMF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시 동영상을 스톱하시고 잘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정확히 첫 번째 경제 대공황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포스트 시황을 잘 보시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여태까지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저를 그동안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그마치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누르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1000개가 넘는 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면은요,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1000개가 넘는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시면서 저랑 인연이 되셔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오지 않을 국가 부도의 날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은요, 이 엄청난 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이한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소 1000% 이상 늘리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동시에 매수를 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4, 5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두 번째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때의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4년 동안 수익률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현재 240탄 종목보다도 더큰 4배, 5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223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입니다. 자,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 방장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이 자그마치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왜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저를 만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의 그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영업이익이 뭐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이 회사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어느 종목이 또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회사의 업력이 이 어려운 대공황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재무구조와 그 다음에 기업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대박 인생이 터지는 거죠.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 223탄은요 현재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9,000원입니다 19,000원. 자, 19,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7,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봐야 뭐 세 토막밖에 안 빠진 거예요. 이 종목은요 퍼가 작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6년 동안 12,000원에서 15,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번에 6,000원 가까이 주가가 빠졌어요. 자, 이 종목은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만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발굴을 해드리면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인생이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내려가게 될 것인가? 저는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들 조상이 쇠복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도 돈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에서 지금 거의 60% 이상 급등이 왔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지금 정신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자, 이 주식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2,000원이면 저는 1차 매수를 저 또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무조건 2,000원이죠. 1,000원.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2차 분할 매수 이렇게 전략을 짜고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기본적으로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15,000원까지 홀딩을 할 건데요 그러면 1500%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지인을 잘 만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큰 돈을 벌어봤던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벌어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